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영상 미디어 및 문화산업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대중화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는 미디어 산업 중심의 특성화로 전공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미디어 산업 관련 분야에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과정을 통해 미디어 실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신문방송학과로 출범한 미디어영상학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졸업생들을 언론계 및 미디어 업계로 배출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영상학과에서는 미디어 관련 이론을 배울 뿐 아니라 미디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실습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 전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및 미디어 교육 분야 김은규 교수님, 설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 이영원 교수님, 영상 제작 및 편집 분야 이찬복 교수님, 영상의 이해 및 제작 분야 김영애 교수님, 방송 문장 글쓰기 및 말하기 분야 조준모 교수님,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이해 분야 박노승 교수님, 기사 취재 및 사진 촬영 분야 안봉주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됨으로써 미디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에서는 다양한 관련 산업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를 집중 지도함으로써 향후 미래의 미디어 실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는 독창적인 창의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시대를 선도할 미디어인을 양성합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